먹어봐. 이슬아, 놀자. 놀자. 응? 이슬아, 놀자. 놀아줘, 수루미. 양치하자. 양치해야지. 양치해야지. 야, 수름. 수름. 오늘 일하면서 퇴근 시간 맞춰가지고 숙배송을 주문했는데 방금 도착했어요. 이번 달 숙배송 5% 할인 쿠폰이 남아가지고 급하게 부랴부랴 주문을 했습니다. 프릴 베이킹 소다 그린 허브 1000ml짜리 6,175원 주고 구입했습니다. 원래 노란색으로 된 레몬 향을 썼는데 레몬이 품절이어가지고 그린 허브로 구입해봤어요. 명품 의성 일품 쌀 4kg짜리 14,155원 주고 구입했습니다. 자주 선인장 모양 실리콘 아이스바 7,505원 주고 하나 구입했어요. 요거트나 뭐 이것저것 얼려 먹으면 너무 귀엽고 맛있을 것 같아서 한번 사봤어요. 990 땡초 941원 주고 한봉 구입했어요. 깐양파 하나 2,831원 주고 구입했습니다. 노브랜드 맛있는 요구르트 65ml짜리 15개 931원 주고 구입했어요. 노브랜드 구운 김밥 용김 열매 1691원 주고 구입했습니다. 자주 방수 샤워캡 3325원 주고 하나 구입했습니다. 친구들이랑 호캉스 갔을 때 샤워캡 쓰고 사우나를 좀 했는데 머릿결이 진짜 너무 부들부들해져가지고 집에서도 좀 해봐야겠다 싶어서 샤워캡을 구입해봤습니다. 글래드 프레스앤실랩 30cm짜리 5,681원 주고 구입했습니다. 마켓컬리가 한 20원? 30원 정도 더 저렴했는데 마켓컬리는 품절이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이마트에서 쑥으로 주문했습니다. 청정원 순창 조개멸치 된장 450g짜리 5,748원 주고 구입했어요. 제가 된장찌개 끓여먹고 수육할 때 넣어서 삶고 쌈 싸서 먹을 때도 먹는 그 된장이고요. 그리고 쌈다시마 600g 3,401원 주고 구입했습니다. 오랜만에 갈치속젓에다가 다시마 쌈 싸먹으려고 구입해봤어요. 이번 달 숙배송 하울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미미네 떡볶이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나 봐요. 맛있긴 한데 기대치에는 좀 못 미치는 그런 맛입니다. 매콤한 맛도 기대치에 못 미치고 약간 달콤하면서 매운 떡볶이 오뎅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떡보다 오뎅이 더 맛있어요. 이 오뎅이 되게 먹기 편하게 잘려져 있어서 이 점은 되게 좋아요. 차나당 떡볶이가 저는 제가 더 좋아하는 떡볶이 맛이에요. 근데 또 너무 안 좋게만 말한 것 같은데 맛있긴 해요. 맛있긴 한데
너무 기대를 하고 먹어서 조금 실망이 컸던 것 같아요. 최신을 신고 폴짝 몰라? 이슬은 내려가 내려가 이슬은 내려오세요 이슬은 내려가 이슬은 내려와
마켓컬리에서 구입한 광주요 접시가 도착했습니다. 광주요 미각 설비 참외용 접시예요. 저는 19cm짜리로 구입했어요. 제 손바닥보다 조금 커요. 제 인스타그램 친구? 마팔하고 있는 분 중에 찹찹테이블님이라고 금손이신 인스타그래머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진짜 금손이세요. 찹찹님 인스타그램을 훔쳐보면서 플레이팅의 꿈을 열심히 펼쳐봤는데 전 안 되더라고요. 찹찹테이블님께서 책을 내셔가지고 저한테 책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 오트밀 요리 레시피북을 내셨더라고요. 요리 레시피도 좀 따라해보고 플레이팅도 열심히 따라해보려고 합니다. 제일 첫 요리인데 오트밀만 있으면 저희 집에 있는 재료로 당장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트밀 사가지고 블루베리 레몬 오버나이트 오트밀 이거 먼저 도전해보려고요. 방금 마트에서 사온 풀무한 레몬 갈릭 샐러드 소스를 뿌려줬습니다. 오늘 저녁은 마켓컬리 미친 치즈 돈가스 그리고 버섯 샐러드입니다. 미술은 일로 미니멀 라이프 근황입니다. 예전에 비하면 많이 비어졌죠?
당근마켓으로 거의 다 갖다 팔았어요. 요거 북케이스 요거는 정리가 안 돼가지고 지저분해요. 근데 그냥 이러고 살고 있습니다. TV 뒤로 제습기랑 공기청정기 다 갖다 넣어놨고 TV 밑에는 라탄 바구니랑 화분 놔뒀어요. 방 한가운데 밥상 놔뒀고요. 침대는 벽에다가 붙여놨고요. 이 인형이 묵은 황석이를 하고 있네. 언니 어때요? 진짜 잘 썼는데? 애들이 다 팔아도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야, 진짜 부드럽다. 뭘, 무슨 고기 쓴 거야? 제발 먹어주세요 이러면서 진짜 제발 먹어주세요. 아니 마약 탐지기 그러니까 아, 빵이에요 빵 정답 빵. 오늘은 강하나 스트레칭, 일주일 만에 슬림해지는 팔뚝살 빼기. 요거 편집본 19분짜리 하고 자려고요. 기존에 아셨던 분들은 동작을 또 알고 계시니까 부연 설명. 천천히 손끝으로 원 그리듯이 일곱, 입술은 두가 뒷목 길어지시고 열, 저리로 가. 후, 열 번 더 하나. 입술은. 둘, 이들을 절로 가. 뒤에서 앞쪽으로 원 그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많이 어려도 아프시죠? 어깨 힘 풀고 배꼽 후쪽 펴주셔야 등 뒤까지 좀 늘어난 느낌이 후 되실 겁니다. 좋은 겨울을 맞이해서 땀을 뻘뻘 날 수 있게 살을 좀 빼볼까요? Suddenly the light from the city